예. 또 때 부인 오디션도 같이 봤죠. 선을 보셨네 그날. 아니 그러면은 직녀께서는 네. 견우를 딱 보고서 첫눈에 딱 반하셨어요? 아니요,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하지만 원하는 스타일은 어떤 원하는 스타일? 저는 키도 크고 네. 날씬하고 나랑 똑같아. 옷 냄새 이쁜 사람.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 네 맞아요. 아 나랑 똑같아. 그러면 나네. 아니 그러면 보니까 선생님으로 이렇게 제자로 만났는데 가수를 만든 게 아니고 마누라를 만들어 버렸네. 그렇죠. 네? 어찌 됐건 이후 부부 가수로서 30년을 쭉 활동해 오셨잖아요. 듀엣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부부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니까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고민 상담소에 나오신 겁니까? 네. 고민이 있으신 고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부부가 살면서 고민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다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견우와 직녀 부부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티벗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내에게 공감한다 하시면 티벗 1번 눌러주시고요. 남편은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ARS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15801-1이면 아내에게 공감하시는 분, 15801-2면 남편에게 공감하시는 분이고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끝에 한 10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남편분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겠다고 하십니다. 네. 남편의 고민. 네, 남편의 고민입니다. 아내. 결벽증이 심하고 잔소리가 많은 아내. 아내는 정말 결벽증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쓸고 닦고 줍고 버리고. 이거 재밌네. 쓸고 닦고 줍고 버리고. 쓸고 닦고 줍고 버리고. 하루에요 청소기를 수십 번을 돌립니다. 근데 돌리다가도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또 청소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결벽증이 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24시간 계속되는 아내의 잔소리. 이거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치사하다. 청소기를 하루에 수십 번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안 그래요? 좀 과장됐죠? 아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아, 진짜 그러기는 해요. 말하지 마. 침대에서 예를 들어서 네. 방에 그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칙칙인가 그걸로 붙이고 다녀 이렇게. 칙칙이.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잠깐만 누워 있어도 일어나라 그리고 모르는 걸 보면 드르륵 드르륵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에 같이 있어 보면은 한 10분에 진짜 거짓말 안고 10분에 한 번.